오후 시장 전망 대비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의 이창원 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후 시장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계신가요? 일단 장 초반부터 시장 지수가 계속 밀리는 모습인데 일단 FOMC 후폭풍 계속 지속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선물과 현선물 쪽에서 매도폭을 계속 늘려가면서 지금 하락폭이 확대가 되고 있고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도 확전이 되면서 장기의 우려가 지금 그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뜩이나 이제 FOMC에 대한 경계감도 상당히 컸는데 이게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크게 주고 있고 11월 달 중간 선거가 있지만 이제 한 일주일 앞두고 나서 또 다시 이제 FOMC가 있겠죠. 근데 이때도 이제 네 번 연속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가 역대급으로 지금 굉장히 빠른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려가 공격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의 우려로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방역 당국의 실외 마스크 전면 해제가 발표가 돼서 리오프닝 쪽에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미증시에서 경기 침체 우려로 리오프닝 관련된 뭐 항공이라든가 여행 카지노 이런 섹터 종목들이 좀 시장 대비해서 더 많이 빠졌습니다. 그런 영향을 좀 받아서 오늘 약간 세론성 매도가 좀 다워서 나오고 있고 그동안 시장 대비 좀 강했던 뭐 2차전지라든가 배터리 이런 쪽 시장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하락폭이 확대가 되면서 시장 하락을 더 이끌고 있고요. 미증시에서 고밸류라든가 고성장 섹터 종목들이 좀 많이 빠졌는데 오늘 우리 장에서 비슷한 모습이고 그동안 좀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 속에 많이 빠졌던 네이버 카카오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오늘 의외로 좀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저가 매수가 가담이 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쪽의 외국인들의 매수와 그리고 프로그램 매수가 가담이 되면서 어쨌든 코스피 기준으로는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가 좀 더 덜 빠지고 견조한 거는 삼성전자 덕분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일단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폭을 늘려나가고 언제 좀 줄어들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 선물 현현물 매도에 의해서 지수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같이 어떤 투매보다도 일단 좀 관망하자. 장 5장까지도 계속 오늘 금요일이니까 주말 앞두고 나서도 관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짚어주시면서 그래도 좀 관망을 해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좀 오후 시장에 어떤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면 괜찮을까요? 오늘은 뭐 종목을 뭐 적극적으로 매매보다도 좀 우리 봐야 될 좀 봐도 괜찮을 종목 섹터 중에서 의료 OEM 섹터는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의료 OEM 섹터 같은 경우에 지금 화성 엔터프라이즈 오늘 소개해 드릴 건데 이쪽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환율 수혜가 되고 고객사들의 재고가 많이 이제 축적기 사이클에 들어갔다는 거죠. 화성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율이 정상화 됐죠. 베트남 공장이 정상화 되면서 수율도 올라가고 올해 이제 실적 턴어라운드가 세게 될 건데 고객사 그 아디다스가 이제 2분기까지 재고를 다 소진하고 재고 축적 사이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장을 정상화 되면서 지금 그 환율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아디다스 같은 경우가 재고 털고 신규 카테고리가 확장되고 재고를 계속 늘려나가서 동사간 재고 자산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는 그게 다 결국은 매출로 연결되기 때문에 3분기와 그리고 4분기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지난 2분기가 실적 가닥이라고 봤을 때는 화성 엔터프라이즈 좀 좋게 보고요. 그 종가 정도에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그 올해 내년 추정 EPS 1,440원에 타겟 PR 하단에 12배 적용해서 17,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비주 화성 엔터프라이즈 환율 효과까지 기대가 된다라고 종목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오늘은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